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제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직접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제가 화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저희가 12월 7일 날 강남에 있는 드림 저는 맨날 여기 얘기할 때마다 헷갈리는데요. 저희 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블록페스타 2023 행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댓글에 뭘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실시간 채팅으로 여기 티켓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버벅대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날씨가 추워서 그래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찾아오시는 손님이시죠? 조 선생님,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매우 추운데 뭐 별일 없으시죠? 네, 별일 없이 있습니다. 네, 요즘 장이 좋잖아요. 네, 장이 좋죠. 12월 7일 날 우리 조 선생님도 꼭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꼭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디파이 농부 조 선생님께서 장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장이 좋으니까 막 튀어오르는 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조 선생님께서 지금 하나를 선정을 하셨어요. 어떤 코인입니까? 바로 오늘의 주제는 블러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블러. 네, 그 블러가 최근 가장 주목받은 이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목을 받은 이유가 최근에 이제 레이어 2인 이제 블라스트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있었던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니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블라스트를 설명할 때 충분한 어떤 기술 설명서나 혹은 백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은 채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반 사람들한테 이 레퍼럴 코드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자금을 자신들의 어떤 프로토콜로 이제 모집해 오면 돈을 더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단계 구조로 사람들한테 이제 좀 어떻게 그 관심을 좀 많이 끌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쟁이 지금 시장에서 열띠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차차 하고 그럼 블러는 어떤 거냐면 기관 투자자 NFT 마켓플레이스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는 NFT 거래한 사람들한테 이제 수수료가 아닌 자신들의 토큰을 주면서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수익을 벌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블러라고 하는 거는 NFT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네. 오픈시하고 경쟁을 하던 곳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블라스트라고 하는 거를 에어드롭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목을 확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또 저희 방송 준비하는 동안에 뉴스가 나왔는데. 블러 코인이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많이 움직였는데 조 선생님께서는 이제 이런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신 거고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주로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따가 뒤에는 저희가 요 블라스트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타로피님하고 또 얘기를 하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또 이제 이어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그런데 이 블라스트 뭐 블러 수혜받고 있는 코인이 블러 외에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다면서요? 네, 이 블라스트 레이어 2를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예치한 자금들을 활용해서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에 넣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시 예치자한테 돌려주는 레이어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치한 그 유동성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 가 가장 중요한 어떤 대목이었고 그 흘러가는 곳이 바로 메이커다오였습니다. 근데 메이커다오는 최근에 RWA라고 해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고 있는 크립토 어떤 회사예요. 그래서 미국의 국채에 어떤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수단이 생겼다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 메이커다오 MKR 코인은 우리 조 선생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RWA 그러니까 채권을 사거든요. 미국 국채. 그런 면에서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낸스와 관련된 큰 뉴스가 있어서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 새롭게 이제 주목을 받는 건데, 이른바 탈중앙거래소, DEX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블라스트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블라스트가 현재는 레이어 2를 발표했고 사람들한테 뭐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뭐 블러 토큰들을 이제 예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예치시킬 때 이제 큰 인센티브를 줄 테니 예치를 많이 해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블러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엔드게임이 바로 펄프덱스입니다. NFT 펄프덱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블러 토큰을 계속 사고 있는 이유도 사실 이 블러의 엔드게임이 굉장히 큰 수익을 벌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플랜 같아서 이제 사고 있는 거고요. 그 일환으로 또 퍼프덱스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바이낸스도 위태위태하고 FTX는 이미 망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CEX들도 잡음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커스터디를 해야 된다는 이런 니즈도 많이 늘어났고, 실질적으로 지금 퍼프덱스들이 CEX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위험한 바이낸스 널바에 그냥 덱스에서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한테 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기조가 만들어져서 작년 12월 대비 현재 거래량 자체가 3배가 늘어났고요. 그 3배 수준은 저희가 2021년 디파이 썸머와 굉장히 흡사한 그 거래량입니다. 즉, 네. 시장은 다시 퍼프덱스에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주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조 선생님께서는 이걸 퍼프, PERP를 앞에 이제 붙이시는데, 그게 이제 탈중앙 거래소, 보통 우리가 DEX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앞에 PERP가 붙는 퍼프 DEX가 있는데, 뭐 그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덱스는 그냥 이종 토큰을 교환하는 매개체로 많이 사용하죠. 이더리움을 넣고 다른 어떤 USDC를 뭐 바꿔가는 그런 것만 하는 겁니다. 근데 퍼프덱스는 거래를 할수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업비트에서 혹은 뭐 빗썸에서 뭐 코인들을 호가창에 뭐 이렇게 걸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할수 있는 곳이 바로 퍼페추얼 덱스라는 곳이에요. 그럼 이번에 이제 블러 또 블라스트하고 관련해서는 이 퍼프덱스들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건가요? 뭐 일종의 디파이처럼 우리 코인을 예치를 해주면은 뭐 보상을 더 줄게 뭐 이런 어떤 이벤트 같은 게 열린다는 뜻인가요? NFT 퍼프덱스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제 NFT 거래를 활성화하는 거래소가 하나 탄생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토큰만 거래하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이제는 NFT를 굉장히 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열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NFT 시장이 수혜를 받아서 지금 현재 블루칩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바닥가에 붙어 있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위로 튀어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뭐 있을 것 같고, 이른바 마켓메이킹도 될것 같고, 그런데 레버리지가 붙으면 뭐 가격이 막 움직이는 거는 트레이딩하는 입장에서는 좋긴 하지만 잘못하면 또 버블이 끼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지금 조 선생님이 주신 걸 보면은 이 트레이드 투언뭐 이런 개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버텍스 이런 새로운 루키의 등장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현재 이제 그 무기한 선물 거래소 이제 퍼프덱스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젝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 이제 퍼프덱스가 주목받기 전에는 DYDX, 그다음에 이제 GMX 뭐 이런 곳들이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어요. 근데 한달 전에 이제 나타난 하나의 그 벌텍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2위로 올라간 상태고, 그 사람들이 가장 잘한 건 뭐냐면, 바이낸스와 똑같은 경험을, 정말 똑같은 경험을 사람들한테 이제 체험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굳이 바이낸스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저도 사용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DYDX도 이제 탈중앙 거래소 이름이고, GMX도 탈중앙 거래소 이름이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는 각각 코인도 있잖아요. DYDX라고 하는 코인도 있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버텍스도 마찬가지로 코인이 있나요? 네, VRTX라고 하는 코인이 있고요. 이런 퍼프덱스들이 자신의 토큰을 발행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토콜에서 나오는 수익을
그 코인 예치자들한테 돌려줍니다. 즉, 회사의 지분 역할을 하는 게 토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프덱스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와서 거래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모든 공을 전부 다 자신들의 토큰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돌려줘요. 즉, 바이낸스는 거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저희한테 주는 게 없잖아요. 근데 퍼프덱스들은 거래를 많이 하면 저희한테 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큰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들으면 아마 펄쩍 뛸 겁니다. 왜냐하면 난리 나죠? 통화거래소에서도 그 분리하라, 거래만 하지 딴거 하지 말라 이러고 있는데, 이런 퍼프덱스는 거래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코인을 드립니다. 이런 거니까 더 난리가 나겠죠. 어쨌든 보시죠. 이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는, 위험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이게 이제 어떤 트렌드의 하나니까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살펴봐야겠죠. 과연, 그러면 이제 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어떤 거래, 퍼프덱스 같은 플랫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약간 리스키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는 긍정적인 면은 굳이 중앙화 거래소에 제 토큰을 맡기지 않아도 제가 관리하면서 똑같은 경험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보면 이게 파생 상품을 다루는 거래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가에 사실 라이센스를 취득하고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갈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큰이 지분, 그 주식과 똑 동일한 역할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증권법에 대한 또 이슈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거래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뭐라고 하건 뭐할 거는 해야 되는데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경험하신다고 하면은 적절한 충분히 훈련을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슈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이슈입니다. 이따가 뭐 디코드의 조정희 변호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눌 텐데 바이낸스 창펑자오 유죄 인정을 했습니다. 요 얘기 어쨌든 정리를 좀해 주시죠. 네, 지난 이제 21일이죠. 이제 바이낸스가 이제 유죄를 이제 인정하고 한 43억 달러, 하나로 약 5조 5천억 벌금을 내는 조건으로 이제 미국 법무부와 이제 합의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는 이 법무부가 이제 바이낸스한테 이제 부과한 이 벌금 자체가 미국 금융 역사상 일곱 번째로 큰 벌금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왜냐면 바이낸스 거래소에 어떻게 보면 안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의심을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어제자 기준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비트코인이 바이낸스에서 이제 코인베이스로 이동하고 있는 추이가 이제 발견이 됐고 그 규모 자체가 5천 비트코인 정도가 현재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이체가 되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네, 그 바인 네. 말씀하십시오. 예. 네, 바이낸스가 그러면 어떤 잘못을 했나라고 짚어보면 이제 가장 큰게 바로 그 자금 세탁 방지에 대한 충분한 어떤 그 감시 체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러 자금이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자금들이 바이낸스를 통해서 이제 자금 세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어떠한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게 이제 논지입니다. 네. 요 사안은 이제 바로 조 선생님 보내드리고 저희가 조정희 변호사님하고 이제 깊이 얘기를 또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조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후에 암호화폐 거래소 판도 어떻게 좀 바뀔까요? 바이낸스가 어쨌든 넘버원이잖아요. 네, 지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사실 바이낸스는 점점점 시장 마켓을 뺏겨서 35% 미만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이 바로 OKX입니다. 최근에 OKX가 굉장히 많은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에서 이제 오디너스라고 하는 이제 NFT가 있는데 그 NFT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거래소로서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신규 유저들을 굉장히 많이 유입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사실 바이낸스 다음으로 가장 큰 거래소가 결국에는 코인베이스와 이제 OKX가 되었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죠. 이 싸움에 우리나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아직 참전을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선물 거래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절름발이처럼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려면은 코인도 바로 들어올 수 있지만 원화 환전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어쨌든 지켜보죠. 지금 이제 조 선생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댓글을 보니까 아 꼭 오르고 난 다음에 얘기하더라. 방송을 하루 먼저 하지 막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조 선생님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빨리 이런 건 소개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텔레그램 유튜브에 이제 어저께 이제 불러 영상하고 같이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불러의 움직임에 대해서 조 선생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말씀 주셨는데 이따가 좀 다른 시각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네. 오늘 조 선생님하고 코너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